집합 AB에 대하여 A 교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8일 때 자연수 A 값은 자, 교집합 일단 3이 보입니다. 3이 있고 그럼 교집합을 적어보세요. A 교집합 B는 3 하나 있고 됐죠? 그다음에 그 3인데 자 원소의 합이 8이 되잖아요. 아 그러면은 3 있고 그다음에 1은 여기 없는 거 보니까 필요 없고 그죠? 교집합 중에 그다음에 1은 없으니까 안 되고 아 A가 이제 교집합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럼 이 A가 이 소문자 A가 집합 A에서 어느 한 것과 같아야 될 거잖아요, 그죠? 될수 있는 거는 우리 8이 된다 했으니까 5가 되겠네. A가 5가 돼야지만이 이렇게 8이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므로 이 A가 5가 돼야 되니까 2번이 됩니다.